S&P 500 지수가 2034년까지 현재의 3배, 14,000선까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2034년, 그러면 지금부터 11년 후죠? 10년, 11년 후. 어제 비즈니스 인사이드에 따르면 RBC라고 있어요. 캐나다의 다국적 금융 서비스 회사. 시가총액 기준으로 캐나다에서 가장 큰 은행이에요. RBC, Royal Bank of Canada예요. 여기서 그렇게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이 기술주 3배 레버리지죠. TQQQ 말고 거기에 투자하는 ETN이죠. FNGU, BULZ 이것을 상장한 캐나다의 몬트리올 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캐나다의 몬트리올 은행은 캐나다에서 네 번째로 큰 은행이에요. 그런데 역사는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됐어요. 이 FNGU, BULZ, 3배 레버리지를 만들어낸 이 몬트리올 은행은 1817년에 설립됐어요. 1817년. 근데 지금, RBC, 여기 Royal Bank of Canada는 1864년에 설립된 회사, 가장 큰 회사예요. 근데 여기 RBC의 로버트 슬라이머 기술적 전략가가 최근 보고서에서 1929년 이후 거의 100년이죠? 지수 흐름을 살펴본 결과 2016년부터 16, 18년간의 S&P 500 지수 상승 사이클이 시작됐다라면서 이같이 내다봤어요. 슬라이머 전략가가 제시한 14,000선 이것은 현재 S&P 500 지수 4,500보다 210% 몇 배죠? 3.1배 100% 2배 200% 3배죠? 210% 3.1배 높은 수준이에요. 향후 11년간 평균적으로 지수가 연율 10%가량 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올라가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의 이 로버트 슐라이머 기술적 전략가는 지수가 지난 수십 년간 경기 확장과 위축을 겪으면서 상승세를 우상향 이어왔는데 결국 상승했음을 상기시키면서 2034년까지 지수가 하락하면 이것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 거고 경기 순환적 성장주 주로 뭐 반도체 뭐, IT주, 또, 소프트웨어, 또, 지금 요즘 핫한 전기차 관련주, 또, 인터넷 플랫폼, 이런 성장주에 투자하라, 라고 권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10년, 11년 후인데, 지난 10년간의 S&P 500의 연10% 수익률처럼, 앞으로도 연 평균 10% 수익률로 올라간다 보면, 앞으로 10년, 11년, 14,000,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1배. 앞으로 10년이면 현재 나스닥 종합지수 14,000대예요. 7만까지 올라갑니다. 5배 상승 보는 거예요. 지금 나스닥 종합지수 13,000 얼마, 14,000 얼마 이러죠? 이거 앞으로 10년 후 되면 6만, 7만에서 놀아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P 500은 10년, 11년간 3배 상승, 나스닥은 5배 상승을 예상한 지수예요. 그래요. 그렇다면 과거 10년간의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S&P 500 대표 SPY 179% 상승, 과거 10년 전부터 2013년 7월부터 지금까지 2023년 7월까지 SPY 179% 2.8배죠. 200%가 3배니까 3배 조금 안 되네요. 2.8배. QQQ 422% 대신 5배가 넘었네요. 5.2배. 필라델피아 708% 8.1배. 그러니 평균적으로 보면 S&P 500 3배, 나스닥 5배, 필라델피아 반도체 8배의 수익률 비교를 해본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예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안전한 ETF, S&P 500에만 투자를 한다면 수익률 면에서 아쉬운 결과를 볼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S&P 500 하나만 투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유, 안전해서 좋죠. 이 세상 모든 종목 중에 정말 가장 안전한 종목이에요. 다만 문제는 수익률 면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죠. 그래서 아쉬운 결과를 볼것 같으니까 S&P 500,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렇게 적어도 이세 가지의 ETF에 투자를 한다면 10년 평균 약 5.3배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도권의 아파트와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10억짜리 아파트 샀어.
그대의 10억짜리 아파트가 10년 후에 과연 5.3배, 53억으로 오를 수 있을까요? 정말 특별한 지역이라면 오를 수도 있겠죠? 특별한 조건으로. 제 생각에는 10억짜리가 10년 후에 한 20억에서 많으면 30억까지는 오를 수 있겠지만 주식처럼 5배 이상으로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장기적인 투자 수익률에서 주식을 따라올 수 있는 투자 방법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오랜 투자 과정에서 1, 2년 투자하는 게 아니죠. 모든 투자 방법들 중에서 가장 등락이 심한 주식 투자를 그것도 10년 이상을 흔들리지 않고 그 흔들린다는 그 이유는 주가의 오르내림 등락을 이겨내는 뜻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부동산에 비해서 너무나도 쉽게 핸드폰 딱 켜고 당장 손가락 한번 클릭으로 사고 팔 수 있잖아요. 부동산 당장 오늘 팔아야지 한다고 오늘 팔아요? 아니죠. 부동산 통해서 내놓고 몇 번 집을 또 보러 오고 또 서로 또 추라이해야 되고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주식은 내가 들고 있는 핸드폰 켜서 당장 클릭 한번 하면 당장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어요. 그거 흔들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이상을 흔들리지 않고 그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주가의 등락을 이겨낸다는 뜻도 있지만 쉽게 사고 팔고 할 수 있다는 거, 그 유혹을 견뎌낼 수 있겠냐는 겁니다. S&P 500, 이 지수의 역사를 보면 지금 100년 가까이 됐죠. 근데 1957년인가 그때부터는 현재의 S&P 500 지수를 500개 기업으로 확장시켰어요. 근데 그 이후 60년간의 주가 상승률을 한번 보면요. PER이라고 그러죠? 퍼. 현재의 주가 뭐 5만원, 6만원, 7만원 그러잖아요. 주가를 주당 순이익, EPS, 주당 순이익으로 나는 것이에요. 주가가 주당 순이익의 배율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그 지표인데, 그래서 이 PER이 낮은 경우 해당 회사가 거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낮고 그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또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PER, 퍼가 높으면 거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또 고평가되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고평가되었다는 거 막 이 PER이 100 넘어가는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오늘 전제 가격 보니까 68,500원이에요. 근데 주당 순이익 EPS가 6,625원이니까 68,500원 나누기 6,625원 EPS 해보면 10.34 나와요. 이게 퍼 아닙니까? 10.34. 10.34배가 나와요. 자, 같은 반도체 엔비디아는 현재 주가가 446.8달러. 근데 주당 순이익이 1.93달러예요. 그러면 446.8달러 나누기 주당 순이익 1.93 해보면요. 232 나와요. 어마어마하죠? 삼성전자는 이제 10.34인데 엔비디아는 232. 대만의 TSMC는 14.88. 네덜란드의 ASML은 34.8. 이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PER이 항상 10배 전으로 항상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식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계적인 주식 아닙니까? 삼성전자? 이 항상 보면 10배 전후예요. 그래서 다른 반도체 주들에 비해서 항상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대만의 TSMC, 네덜란드 ASML. 어떤 종목 생각납니까?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새로 나온. 그렇죠? 참 구성 종목이 이 비중이 참 좋은 ETF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PER 말씀드리는 것은 S&P 500의 60년간에 60년이면 뭐 우리 평생 아닙니까? 제가 이제 30년 다 돼갑니다. 그거의 두 배예요.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서 20살부터 성년이 되자마자 주식 투자하면 평생 투자하는 거예요.